자, 이번에는 그 큐브 스테이크 같은 걸 할 거예요. 근데 큐브 스테이크? 어. 일반 큐브 스테이크가 아니라 양념을 좀 다르게 해서 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고기가 또 생일에는 애들이 먹는 거라서 역시 저 디테일이 예, 디테일 정리를 하고 큐브로 썰어야 되는데 이 고기 모양이 쓰는 게 또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네모나게 깍둑썰기 이러면 애들도 먹을 맛 나지.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밑간을 좀 할 건데 어차피 좀 불에 구우면 좀 작아지기 때문에 네. 저 정도 사이즈 딱 좋은 것 같아요. 밑간을 해놓고 구워봐. 아, 어떻게 나올까요? 큐브? 너무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겠다. 야채부터 좀 썰어 놓을까?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이 큐브 스테이크니까 사각형으로 고기랑 크기를 비슷하게 적양파도 있다가 큐브로 이렇게 적양파랑 파프리카는 뭐 몸에도 좋지만 괜찮다! 뭐. 너무 예뻐요! 네모도 잘 썰었고 파리! 그대로 좀 덜어놓고 자, 이제 제가 소스를 만들 건데 약간 루비빛 나게끔 해보려고 아, 루비빛! 루비빛! 불안불안해? 자,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이 복분자주를 써서 소스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복분자술이 요리하기 괜찮아요. 되게 맛있어. 예. 간이 되게 달아. 좀 써야겠다. 애들이 있어서 어차피 끓이면 알코올은 다 날라가지가 상관은 없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복분자 진액 액기스 그걸로 할게요. 아. 맛있어.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 그 소스 만들 때는 그 원래 고기 구웠던 고기 야채 볶았던 팬 그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이 풍미도 더 좋아지고 마늘, 자 양파 볶아. 오늘 색깔 되게 예쁘다. 혼자 진액으로 하면 이런 약간 루비빛이 나는 거예요. 자 버터를 살짝 녹여줄게요. 소스가 중요해요. 와, 색깔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 색깔에 우스터 소스를 살짝만 케찹은 기호에 따라인데 이것도 살짝 조금만 넣어야 돼요. 설탕을 이거였구나.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우와. 고기를 볶으면 돼요. 너무 맛있겠다. 양념이 잘 배이도록 골고루 잘 알록달록하고 네모네모한 저게 너무 예쁘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냥 플레이팅만으로도 한 5천 원 이상 더 비싸 보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 5천 원 이상 비싸 보이는 방법.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청담동이니 뭐 유명 레스토랑에서 이거 엄청 많이 쓰고 뭐야? 이 목이버섯. 목이버섯. 백목이버섯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 목이버섯하고는 좀 틀려요. 네.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맞아요. 엄청 네. 부드러워요. 식감도 톡톡 끊어지는 듯한 그런 식감인데 하물며 떡볶이에도 많이 쓴다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우와. 올리브유에 살짝 데칠 거예요. 이걸 물에 좀 불려놔서 야들야들해지면 이게 살짝만이. 자, 이렇게 났어. 얼마? 아니 이게 좋은 고기니까 시가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22,000원이라고 치자고요. 22,000원. 자, 이거 목이버섯이 들어가면서 22,000원에서 27,000원으로 지금 업그레이드했어요. 5,000원 업그레이드. 기가 막히죠. 여기다가 보석을 뿌리는 거예요. 보석. 보석을 뿌린다고요? 보석을? 뭐야? 석류로. 석류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런 거. 아, 아이디어 좋다. 되게 보석 같잖아요. 그죠? 진짜 보석이다, 보석.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냥. 이야! 예쁘다. 애들 좋아하기 예쁘다. 색깔 너무 예뻐요.
연말에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가족들 모두, 친구들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료랑 해가지고 딱 하면 되겠다. 석류가 들어가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확 나네. 정말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